아, 나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너무 지금 심장이 두근거려. 왜 두근거려? 아직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끓이고 입이 막 마르는데 너가 또 개심 같아. 어. 그때만 생각하면 맞지. 오늘은 친구의 여자친구이자 17만 유튜버의 두동이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를 찍을 거예요. 이 인간 지금 헬스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. 이제 집에 들어가 줄게요. 안녕하세요. 졸라시 걸리네? 겁나 멀어. 얼마나 걸리냐? 한 시간 걸릴걸? 미쳤냐? 아 30km야! 아! Let's go! 남자친구가 아닌 이 사장님과 같이 퇴근하는 기분이 어때? 아니, 난 옛날에 너 차를 되게 많이 탔잖아. 응. 뭔가 옛날 기억이 난다.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. 니랑 나랑 근데 이런 얘기를 최근 한 1년 동안은 너 얘기를 내가 일단 들은 적이 별로 없어. 일방적으로 혼내기만 했지. 맞아. 오늘은 내가 좀 들어줄 테니까 너 얘기를 일단 한번 좀 해봐. 사람들이 궁금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겠어. 너 어렸을 때 꿈이 뭐였지? 영화감독이라서 나랑 대학교 때 연극영화과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돌연 나랑 같이 휴학을 하고 친해졌지. 맞지. 막상 이제 학교를 내가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이게 한번 내가 영화를 연출하면서 어떤 지위를 막 하고 이래야 되잖아.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 성격이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. 영화는 좋아하는데 하지만 연출은 다른 거였던 거지. 과거에 너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고 지금 바뀌었잖아.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어때? 어떤 느낌이지? 나는 좀 뭔가 나 꿈도 별로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 그냥 그 직장 다니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. 유튜브를 하고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. 그래갖고 딱 열심히 하라고 딱 다 세팅해놨더니 너가 이제 통수를 깠잖아. 아 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너무 지금 심장이 두근거려. 왜 두근거려? 아직도. 너가 딱 알았을 때 그때 너가 나한테 전화한가 문장을 해서 만나자 이랬었어. 너무 무서운 거야. 아 삼성역에서? 나 그때 일하는 대로 너가 왔었잖아. 점심시간에. 너무 무서운 거야.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끓이고 입이 막 마르는데 너가 개심각해.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잘 말해야 너가 조금이나마 화가 풀릴 수 있을까. 근데 뭔가 너는 나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지 사실. 너에 대한 배신감? 어. 아니 별로 안 들었던 거. 아 그래? 그냥 나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쟤네 둘이 결국은 사귀겠구나라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공개연을 결국 했잖아. 그때 막 기사까지 뜨고 그때 어땠어? 속이 좀 시원했어. 다가 답답한 마음들이 좀 해소가 되고 아예 공개를 해버리니까 아 더 잘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공개연애를 하고 직후는 그랬어. 지금 공개연애를 하고 난 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때? 공개연애 하길 아직 잘했다 아니면 공개연애를 조금 이루고 생각을 했어.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. 가끔? 가끔. 왜? 헤어지는 거에 대한 뭔가 나중에 안 됐을 때 후회한다기보다는 공개연애를 하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뭔가 우리 모습을 보고 어떤 것 같다라는 댓글이 많잖아. 그치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. 근데 촬영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온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상황만 보고 이제 뭔가 시청자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. 그러니까
앞뒤 전후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딱 영상에서 그리고 둘의 관계에서 이 정도 장난 사실 괜찮은 장난이기도 한데 평소에 서로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심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너무 심한 건가 재열이가 나한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더 되게 나는 괜찮았는데?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까 막 오히려? 오히려 그 상황이 악화되는 거지 뭔가 걱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좋지만 좋은데 나는 재열이 만나면서 이때까지 연애했던 것 중에 제일 좀 건강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왜? 싸우고 나는 원래 연애를 할 때 싸우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져주는 스타일이 참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재열이 만나면서 그걸 못 참았어 안 참아 이제? 안 참고 막 대화도 많이 하고 티격태격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난 좋은 것 같아 관계가 근데 네가 정재열을 보호하는 아 그래? 어투로 다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? 네.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? 그렇게 하면 네가 병 걸려 내 감정을 제대로 막 말 안 하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서 막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니까 정재열이 부담 가지고 서운해할까봐 그러다가 참다가 얘기하잖아 맞아 그게 섭섭한 건 섭섭한 거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섭섭한 거는 사소한 것 때문에 섭섭할 정도로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혼자서 무슨 있는 없는 항상 자존심 다 때려박으면서 혼자 꾹 참다가 혼자 누워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걸 정재열한테 딱 걸려가지고 또 왜 그러니 또 그러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울질 말든가 몰래 섭섭한 게 있으면 섭섭하다 그러고 아니 그러고 내가 뭐 지금 너 편을 들지만 그 뒤에서도 사실 난 너 편을 들어 근데 나는 그렇다고 정재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정재열이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제 정재열이 얘기해야 될 입장인 거지 네가 먼저 이해해줘야 될 입장이 아니야 네가 일방적으로 이해한 것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하는 건 다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이 없는 거야 왜? 아,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잘 됐어 아주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난 아주 좋아 더 팍풍 튀기는 건데 맨날 싸울 때마다 아, 재밌어 난 재밌어? 응 그게 맞아서 그 정도 싸우는 거지 안 맞으면 내가 봤을 때는 정재열 네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술을 허끝날 처먹는데 맞아 그 몇 번을 걔 눈 감냐 맞아 웬만하면 그냥 나였으면 죽었어 너 지금 벌써 진짜 아주 술병으로 아주 그냥 아주 대가리 깼어. 좀 아직 내가 보는 너의 포텐이 훨씬 높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. 나도 고민이 많아. 고민 이제 그만해도 돼. 고민 많이 했어. 평생 할 고민과 평생 쏟을 눈물을 다 쏟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해 그냥. 그냥 해? 생각하지 말고 해 그냥. 마지막 그게 있어. 너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게 필요해. 다섯 글자? 난 우주 먼지. 뭐? 난 우주 먼지. 왜? 아,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주문. 난 우주 먼지니까 사람들은 나를 신경을 안 쓴다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자. 아메바. 나는 아메바다. 난 아메바다? 나는 아메바다 그래 다 해 난 기생충이다 하고 난 똥이다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똥이다 좋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가 가? 끝난 거야? 끝난 거지? 나는 똥이다 괜찮았어? 가이 똥이다 고마워 가는 거 맞지? 가! 똥년아